자,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문다혜의 역대급 아빠 찬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문다혜가 실제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역대급으로 아빠 찬스를 두었는지 오늘 모두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당장 문다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기러분들, 문다혜 소환이라는 것 자체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소환을 당연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검찰이 두 사람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문다혜를 소환한다는 건 결국에는 문재인을 소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소환을 예정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언론들이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르면 4달부터 속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4달부터 속도가 나오냐? 지금 검찰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문다혜와 관련된 압수가 이루어졌었고 그 압수물을 검찰이 지금 추석 연휴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압수가 이루어진 겁니까? 문다혜까지 압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우리가 빼놓지 못할 사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당연히 양산 사적까지도 압수가 들어가야 된다. 왜겠어요? 관련된 사람들 모두 압수받았습니다. 실제 문재인 사위도 압수수색 받았고요. 관련된 사람들 다 압수수색 받았고요. 특히 문다혜까지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몸통이라 말하는 문재인이 압수수색을 안 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의 양산 사적까지도 압수를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한 많은 궁금증들이 풀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검찰이 지금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가장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 물증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가 원래는 문다혜 부부한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끊겼다고요?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에 문재인 사위가 특혜 채용된 이후에 이 생활비가 끊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도대체 문재인이 문다혜한테 그동안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했는지 그 금전적 액수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한달전 약, 한 달간 약 1,0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이주 후 이런 지원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과 김정숙은 문다혜가 태국에 가기 전까지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 회사에 특혜 채용되기 전까지 한 달간 약 얼마씩을 줬다라는 겁니까? 1,000만 원씩을 줬다라는 거예요. 야, 신기러분들,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딸내미한테 한 달간에 1,0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라는 겁니다. 신기러분들, 이거 이쯤 되면요. 재벌 아닙니까? 재벌?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저쪽 진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자식한테 어느 정도 살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게살 만한 정도의 경제적 지원입니까? 이거는요, 호화생활을 하는 거죠. 호화생활. 한 달에 부모님한테 1,000만 원씩 경제적 지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문다희는 태국에 이주하기 전까지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 회사 취직하기 전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땠다라는 거예요?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가 태국 가서 문다혜 부부로부터 어떻게 받은 겁니까? 2억 2,300만 원이 넘게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월급이 맞춰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상직도 문다혜 가족들한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달 동안 지원을 해줬는지 우리가 이 금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검찰이 경제 공동체로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부부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이 돈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도 엄연히 월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월급을 받더라도 실제 문당이한테 1,000만 원 주고 나면요. 남는 돈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김정숙이 정말 사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옷들을 입었고요. 많은 장신구들을 꼈고요. 실제 그것이 현금으로 거래된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김정숙은 그 많은 옷을 샀는지,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문다희 부부한테 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지. 이렇게 되면 우린 뭘 의심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 세금, 관본권을 또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사도 저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단독 보도가 하나 떴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보도입니다. 자, 문다의 사업이 있어서 행정관이 관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이사 일정 등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하더라고요. 뭐 보도 내용은 결국에는 문재인을 쉴드 쳐주는 건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노란 색깔 있고 초록 색깔 있고 빨간 색깔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부터 볼게요. 문재인 딸 문다희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남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제 취업에 함께 태국에 머물 때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초록 색깔 볼게요. 2020년엔 문다혜가 한국에 들어와 문재인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 4천만 원 차익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랫부분입니다. 문다혜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 사이 직접 살지 않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으며 심지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희를 대신해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문다희가 소위 말하는 임대 수익을 제주도 별장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양평동 주택까지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양평동 주택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다희 제주도 별장과 관련해서 윤건영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주택 아니고 별장도 아니고 공유 숙박 사업장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다희가 이러한 임대 수익을 지금 제주도 별장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양평동 집까지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임대 수익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죠.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엄연히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첫 번째, 문다희가 양평동 집을 언제 샀다고요? 문다희가 태국에 머물고 있을 때, 즉 해외 머물고 있을 때 국내에서 부동산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산 양평동 주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거주하지 않았다고요. 직접 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임대를 놓고 그와 관련된 임대 사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에 관련돼서 누가 관리해줬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왜겠어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자신이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뭐 했습니까? 그렇게 실거주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이사도 힘들었고요. 매매도 힘들었고요. 전세 놓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5년 내내 우리 국민들한테 실거주를 그렇게 강조했던 게 문재인인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 딸내미는 해외 가서 국내 부동산 사놓고 실거주 안 해놓고 거기에 뭐 한 겁니까? 임대 수익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내미는 어디 살았어요? 국내 들어와가지고 네? 청와대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다희 부부는 어디서 돈 받았습니까? 태국 가서 이상직한테 2억 넘게 돈 받았습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신규 여러분들.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해외 나가서 국내 부동산을 샀다는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그것을 신고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놓은 것도 대단한데, 그런 가운데 그 임대 수익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반면 문다이는 어디 살았다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청와대에 살았고, 태국 가서는 이상직한테 2억 넘게 급여까지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자, 보십시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임대 수익을 누가 관리해줬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다의 임대 수익을 청와대 행정관이 한 개만 관리해준 게 아니라 뭐도 관리해줬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다의 소유, 제주 별장도 관리해줬잖아요.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문다의 별장도 공유 숙소 서비스에 올려서 발생한 임대 수익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관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같은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의 양평동 다세대 주택, 심지어 제주도 별장도 임대 수익을 관리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키맨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날 이때까지도 입을 계속해서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 사람은 언론들이 주목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건 한 건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 하나가 던져져요. 어떤 물음표냐? 문다이가 이렇게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냐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양평동 주택 언제 샀다고요? 문다이가 태국에 있을 때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국내에 들어와서 실거주를 안 하고 팔 때까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바로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가 아니고선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뭘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문다이가 지금 임대 수익을 올렸다라는 양평동 주택에 제가 등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 당시 문다이가 이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어디로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도, 즉 궁정동에 제가 주소지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런데 이 주소지와 관련된 등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궁정동 관련된 건물이 누구 거라고요? 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거라는 겁니다. 제가 신기한데 뭘 보여드렸죠? 여기가 어디냐? 청와대 근처 효자동 주민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 주민센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잖아요. 걸어서 몇 분? 7분 거리입니다. 7분 거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문다이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까지 난 그 양평동 주택을 어디로 주소지를 두고? 청와대 옆에 있는 효자동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두고 그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청와대 직원을 시켜다가 임대 수익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아빠 찬스 대단하다, 진짜. 아빠 찬스. 네? 그동안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근데 막상 우리가 문건을 껴보고 관련된 내용들이 수사 과정이 드러나니까 뭐라는 겁니까? 하나가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자,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때 국내 부동산을 산 것도 깜짝 놀라는데, 심지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낸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문당인은 어디다 주소지를 두고? 청와대 옆에 있는 주민센터에 주소지를 두고 그 건물을 사고 임대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당인은 뭐 했습니까? 청와대에 살고 있었고요. 태국에서는 이상직 회사로부터 월급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자, 왜냐? 엄연히 우리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보십시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수가 있다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로 벌칙 규정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요, 이와 관련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지자체들이 실제 이와 관련된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자, 보여드리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로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소 운영한 76명을 입건했고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32곳을 적발했고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무더기 형사고발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법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인은 자신이 태국에 있을 때 양평동 주택을 매입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업자 내고한 겁니까? 실제 임대 수익 내겠습니다. 숙박업 하겠습니다. 라고 이와 관련해서 신고하고 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하면 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문다의 주식회사와 관련된 아는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죠. 문다이가 실제 만들었다라는 주식회사 땡땡땡수. 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업 목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사업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당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숙박업, 공간 대여업을 추가한 건 언제라고요? 2022년 2월달이라는 겁니다. 2022년 2월달. 자, 그런데 지금 문다이가 양평동 주택을 산 건 언제입니까? 2019년이에요. 그러면 2019년부터 문재인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문다혜가 이 양평동 주택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임대 수익을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다혜의 주식회사와 관련된 등기를 떠보면 언제부터 했다라는 겁니까? 문다혜가 사업 목적에다가 숙박업 공간 대여업을 내놓은 건 2022년 2월달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양평동 주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문다이는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불법인 거죠.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불법 숙박업을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이 임대 수익을 관리해주고 있었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거 하나하나 다 문다이와 문재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법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문재인이 더 나아가 그 딸내미가 실제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진짜 사업자를 냈는지 이와 관련된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임대 수익을 냈는지 문다이 문재인은 해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엄연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안이 된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로 문다이가 아빠 찬스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앞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문다이가 태국에 있을 때 양평동 주택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동 주택을 뭐 했다고요?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보여드렸습니까? 문다의 주식회사 등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문다의 주식회사 등기와 관련돼 가지고 문다이가 이 회사를 언제 설립을 했었냐? 2021년 1월 11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문다이가 아직 청와대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문다이는 청와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회사를 만들며 있어서 자신의 주소지를 어디다 두고 있었냐면요. 바로 양평동 주택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사내이사, 대표이사, 문다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야, 문다예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때 양평주택을 샀는데 그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내놓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사업자를 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수익 내고 있는 주택을 자신의 주식회사 설립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소지로 썼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와. 야, 이쯤 되면요. 저는요.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뭡니까? 반치광. 반치광,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저는요. 정말 상상을 벗어납니다. 상상을 벗어나. 네? 태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산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산 부동산을 실거주하지 않고 송환에 살면서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 임대 수익 관리를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해 준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는 과정 속에서 문다혜가 자신의 주식회사 설립했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 내고 있는 양평동 주택에다가 주소지를 정해놨다. 와, 이거는요 엄연히 편법입니다. 이건 엄연히 꼼수예요. 아니, 자신이 살지도 않는 주소지를, 심지어 임대 수익까지 내고 있는 주소지를요 자신의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주소지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뭐 했습니까? 그렇게 실거주를 강조했습니까? 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이.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네? 종부세 폭탄 내렸던 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전 이제 알았습니다. 문재인이 왜 부동산 문제를 자신 있다고 하는지.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딸내미의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왜냐? 요 정도로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왜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태국가 있는데 국내 부동산 살 수도 있어. 그런 가운데 청와대 살면서도 임대 수익 날 수 있어. 더 나아가 그 임대 수익 나는 주택을 가지고 문다혜가 태연하게 사업자 등록까지 할 수 있어. 이러니까 문재인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네? 결국 문재인이 자신 있었던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문다혜 자신의 딸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였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개 더 들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 왜 문재인이 조국한테 마음이 빚이 있다고 말했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토해! 네? 조국도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딸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문재인이 더했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입장에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은 10을 해놨는데 조국은 그보다 적은 걸 해놨으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야 뭐 그거 갖고 뭘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그동안 조국을 그렇게 감싸 돌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다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제가 돈 주고 떼본 그 등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일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다혜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겠어요? 아빠 찬스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지 않았더라면, 청와대에 사는 문재인의 찬스가 없었더라면 문다혜가 이런 부동산 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등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결국 문다혜의 그 아빠 찬스에 역대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실거주를 의무뒀던 거고요. 심지어 집 가진 국민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평동 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실제 뭐라는 겁니까? 문다혜가 양평동 주택을 각종 편법을 써서 임대 수익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문재인이라는 뒷배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 이걸 몰랐겠느냐?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뭡니까? 문재인이 문다혜 제주도 별장도 뭐겠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 당연히 문다혜와 문재인을 경제 공동체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문다혜를 넘어서 문재인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죠? 그러니까 실제 언론들은 단편적인 소식만 전하고 있지만 그 단편적인 소식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그렇게 언론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퍼즐 조각들 우리가 끌어올려서 맞춰보면 지금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마구잡이로 펼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문다혜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문다혜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언제입니까? 올해 초가 아닙니다. 최근이에요. 그러면 올해 초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누구냐? 바로 문재인 사위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혼한 사람 집에서 문다혜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이 나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들이 정말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펄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문다혜가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문다혜가 알아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경 지식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뒷배가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문재인이 해당이 된다.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할 거야, 하겠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 방송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보내주시는 가운데서도 정말 10명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야, 이 정도로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되냐? 어차피 이거 안 된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럼 그런 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 된다고 안 하실 겁니까? 중요한 건 안 된다고 우리가 낙담을 할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각종 자료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관련된 자료들, 이러한 소식들, 기성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걸 저만 알겠냐는 겁니다.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 정도로 깊게 들어가서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기자분들이 많은 메이저 언론들이 모르겠냐는 겁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끌어올려야죠. 이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 관계들을 이루고 이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자료들을 끌어올려서 실제 이것이 메이저 언론의 보도가 되고 그런 보도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법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위법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일가의 편법과 위법의 그 실체를 알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려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끌어올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